오케이, 이제 준비는 끝났고 출발만 하면 되겠지? 첫 배낭여행 신난다. 아, 우리 아직 전화를 어떻게 할지 안 정했다. 그냥 유심만 서서 끼면 안 될까? 그러면 나라를 옮길 때마다 계속 바꿔 껴야 되는데 번거롭고 귀찮잖아. 그리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받을 방법도 없고. 그럼 로밍으로? 로밍은 어떤 걸 해야 되지? 배낭여행 가시나 봐요. 로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요?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가실 계획이라면 티로밍 유럽패스, 유럽 44개국에서 개시일 시부터 30일간 3GB 39,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으며, 데이터가 더 필요하시면 6GB 요금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미주 여행을 원하신다면 티로밍 미주패스, 아시아 여행은 티로밍 아시아패스, 그리고 특별히 중국과 일본 여행을 원하신다면 티로밍 한중일 패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꿀팁, 만 18세부터 29세 고객이라면 1GB 더 제공됩니다. 어? 그럼 도착해서 숙박 사장님한테는 어떻게 연락해요? 그럴 땐 자동안심 티로밍, 별도 신청 없이 하루 3분까지 통화 무료, 일일 최대 30분까지는 1만 원의 이용료가 부과되오니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둘이 합쳐 6분? 이상 티로밍,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.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. SK텔레콤. 커피 또 시켰어? 아니,